김하온, 우원재, 로꼬, 유명 래퍼 다 볼 수 있다는 역대급 단국대 축제 라인업. 단국대학교 총학생회.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콘서트만 열었다 하면 연일 매진 행렬을 이뤄 좀처럼 공연을 보기가 힘든 유명 가수들을 한 자리에서 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. 지난달 30일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에는 2018 단페스타 청춘회 봄 단국대학교 축제 라인업이 공개됐다. 이날 단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안녕하세요. 단국대 학우 여러분 문화체육국입니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학우분들의 큰 기대에 힘입어 단페스타 전체 라인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. 해당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 속에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는 단국대학교 축제 라인업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. 단국대학교 총학생회. 단국대학교 축제 일정은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. 먼저 첫 번째 날인 15일에는 인디기의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3인조 인디밴드 새소년 고막 남친으로 불리며 역주행 역사를 다시 쓴 가수 폴킴,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마마무가 출연한다. 대망의 두 번째 날인 16일에는 최근 고등래퍼 우승자로 큰 화제를 모은 김하온을 포함해 고등래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CK가 모습을 드러낸다. 특히 김하온의 경우 고등래퍼 종영 직후 열린 공연 티켓마다 수분 만에 매진되는 등 그 인기가 엄청난 상황이라 팬들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. 이외 슈퍼스타 K7에서 활약했던 2인조 듀오 마틴 스미스,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수 싸이가 출연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. 축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래퍼 우원재와 여심을 녹이는 달달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레이, 로꼬, 엘로와 자이언티 등 내로라 하는 래퍼들이 총출동한다.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는 단국대학교 축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박 콘서트나 다름없음, 이건 진심 꼭 가야함, 무슨 일이야 짱 부럽다, 우리 학교 모함?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.